오늘 수상마을에 아주 기쁜 소식을 갖고 왔습니다. 헤어샵을 하시는 유신아님과 김동현님께서 오셨습니다. 아이들에게 예쁜 머리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오늘은 그와 또 친구분들이 또 한 다섯 분이 오셨어요. 예, 오셔서 아이들한테 과자 그리고 음료를 나눠줄 예정이고요. 수상마을에서 아이들한테 머리를 깎아주는 아저씨도 또한 옆에서 지켜보고 기술을 배워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또 드릴 거예요. 젤리와 그리고 과자 각각 150번지 450번지예요. 이렇게 그래서 유신아님 그리고 김동현님 친구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아이들한테 과자를 줄 예정이에요. 다는 못 깎아요. 못 깎지만 그래도 봐서 애들한테 예쁜 머리를 해줄 생각입니다. 원장님, 여기는 또 뭐 어떤 걸 보여주시는 거죠? 머리에 인자 있는데 그 이 예. 알을 잡는 걸로 고온의 매직기로 그 알을 예. 바람바 고온으로 눌러서 여기 보이지 알 알 같은 거 이런 거 눌러서 이제 고온으로 구토가 이 매직펌기로 해서 고온을 이용해서 지금 이렇게 죽이는 방법이거든요. 아주 효과적입니다. 집에서도 해봤는데 알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우리 교육생 두 명 예쁜 애들. 예, 저 두 명이. 아, 이 알을 테이퍼가 안 들으니까. 예, 그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게 완전 맥가이버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다이소 같은데 가서 이걸 가위가 지금 1,000원짜리 가위예요. 천원짜리 가위고 빛도 마찬가지고. 이거를 이용해서 또 머리를 깎으시네요. 예. 가위 칼을 파는데 이게 1,000원짜리 가위 칼을 사서 지금 오늘 깎고 계십니다. 아마 힘드실, 손가락도 안 들어가실 텐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야. 예, try. You have to next time you. 자, 교육을 같이 겸한 실습 수업을 하고 계십니다. 야, 이거 너무 핸스만 가깝네. 유신아 원장님이십니다. 한때 방송에도 나오셨고, 또 해외에 나가서 헤어쇼도 많은 경험을 하셨다고 하십니다. 에이, don't burn, okay? 아. 와보. 야. 아니, 이렇게 1,000원짜리 가위로 해서 이렇게 가능한 줄 몰랐어요. 그 가위가 그냥 일반 그냥 막 쓰는 가위가 아니고, 머리를 깎는 전용 가위라고 하십니다. 그죠? 예쁘죠? 눈물 날라 그래. 얘네들이 전기도 없는 물도 안 나오는 곳에 있어요.
어유. 가요. 아이 오늘 가자 많이 받아갑니다. 아이 예뻐라. 아 또 원장님이 이렇게 직접 봐주고 있습니다. 이걸 뭐라 그래지? 일본 말로 바리까리냐? 우리 말로 뭐라 해요 이거? 뭐라 그래요? 영어로는 클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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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거 많은 자리 클리퍼 사용하는 기분 어떻습니까? 회사 예. 이거 많은 주고 샀어요. 많은. 더 좋은 거였으면 더 많은 어린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더 잘할 수 있을 맞아요, 텐데. 맞아요. 무척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아이. 아니 원장님은 갑자기 또 이 생각을 어떻게 하셨어요? 또 기술 봉사를 하실 마음을. 저는 재능기부를 참 좋아합니다. 아 예. 오늘은 급한 대로 구할 수 있는 만큼 구했습니다. 일반 미용샵에서 살려고 했는데 그걸 가위 같은 건 팔지를 않더라고요. 이제 초등학교 수업이 끝날 때가 됐습니다. 애들이 하나하나 한 명씩 오고 있네요. 교복 입은 아이들 보니까 수업을 마치고 지금 돌아오는 겁니다. 아, 애플 엘리먼트 스쿨 예. 중학교 1학년은 괜찮아. 예. 예. 매직키 사용법도 가르쳐주고 구토를 어떻게 잡는지도 가르쳐주고 화재 난 지역에 있는 친구예요. 아, 예, 로옥에 사는 친구. 가족 열몇 명인데, 아유, 참, 안 됐어요. 학교 후원해줘서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말로는 깎은 지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도 깎아달라 그래갖고, 한번 살짝 다듬어만 주십시오. 미용은 이렇게 언어가 필요 없습니다. 모든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시면 이렇게 다 따라하네요. 야. 야, 이제 혼자 깎네. 아이들이 미용에 관심이 많이 높아요. 그러니까 원장님 오신 것도 있지만은 아이들이 미용에 네. 아 그래요? 네. 아주 잘해. 아주 잘해.
저분도. 어, 여기, 예. 굿. 아니, 커트를 엄청 잘하네. 그 안 들어오는 건데, 그 이게. 제가 지금 안 들어요. 잘 하시는 거네. 네. 안 그래도 지영길님이 그 세트 하나 사서 네네. 여기 봉사 겸 이제 가격을 반값 이하로 받아갖고 살 수 있게끔 해드리려 하는 거예요. 아, 실력은 있네. 우리가 실력을 뭐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니까. 아, 실력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해줘도 되겠네. 아, 정말 되네. 친구래요. 뭐 같이 일을 했대요. 오. 이제 네 번 수업 받았어요, 네 번. 이런 거는 하지도 않아요. 이런 거 가르쳐 주세요. Not teaching like that, right? Yeah. Yeah. 와뽀 깨끗하네. 공부파 선생님입니다. 대학생 유, 예, 예. 티처. 아. 기계가 지금 잘 안 들거든요. 근데 아주 능숙하게 잘 하시는 거예요. 오. 자, 오늘 싱글맘이신 미란다님 헤어탓을 해주고 계십니다. 야, 이런 걸 또 여기서도 보네. 와. 지금 처음보다 아주 한결 나아졌어요. 하는 게. 처음에 버벅거리더니 지금 아주 매끄럽게 잘하고 있습니다. Very nice, very nice. 오케이. 오케이, 렘시. 오, 고아빠. 오케이. 아. 이것도 안 들지만 예. 머리를 안 감으니까 아. 머리가 엉켜버려네. 일리가 있어요. 충분히 일리가 있어요. 세수도 안 하는 애가 많아요. 여기는. 물을 여기서 우물에서 기어서 그 길어다가 사용해야 되거든요. 엉켜버리네. 기계가. 예, 예. 지금 아이들은 몰려들고. 인력들이 한정이 있으니까 지금 조금 이따 해가 지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해가 지금 현재 지려고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깎을 수 있는 것만 깎고 네,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Did you learn? Yes. Yes, you can do it? Oh. I already know how to hair straighten. 자기 머리 깎아줬다고 또 부채질하고 있네. 리아제인이, 이야. 기계가 안 좋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아이 머리가 지금 머리를 많이 감지 못해서
많이 엉켜요. 기계 속에 머리카락이 많이 엉킨다고 하네요. 아빠가 머리를 깎다가 이게 똑바로 깎지를 못했대요. 그래서 요것만 좀 조금만 다듬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셨어요. 예. 엄청 강해. 210도로 이 알을 잡는 거야. 와. 고온으로. 헬로. 저스트 피니쉬. 이즈 굿. 오 마이 왓 소 매니 런치 박스. 어? 포 훔. 포 유? 아. 마더. 벌써 해가 졌습니다. 해는 지고 시간이 꽤 됐는데 아이들을 위해서 많이 수고를 해주고 계십니다. 잠깐 이게 머리가 덥수룩하고 많이 길었어요. 해가 완전히 떨어졌음에도 이렇게 수고해 주시는 원장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또 배우는 우리 아이들 아주 나중에는 큰 디자이너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늦게 와 핸섬 이렇게 아 쑥스러웠다. Thank you so much for helping us.